안녕하세요. 세순의 데이지쌤입니다. 오늘은 프리저브드 못을 이용한 작은 유리병 소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소개할게요. 먼저 둥근 모양의 유리병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아랫면에는 밝은 연두색의 모스를 먼저 깔아줍니다. 이렇게 먼저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녹색의 레인디어 모스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이끼를 조금 뜯어냅니다. 적당히 유리병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적당히 손으로 뜯어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플라워를 꽂을 건데요. 우리가 스타플라워를 꽂아보기 전에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끼 위에다가 꽃을 꽂을 건데 새송이만 적당한 길이로 잘라줄게요. 같은 색상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새송이를 꺾어서 모스 위에 그대로 깊이 박아줍니다. 이렇게 높낮이를 주면서 이렇게 꽃을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소품이 완성되었죠. 자, 이번에는 사각 유리병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사각 유리병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볼모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볼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가위로 뿌리를 조금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끼를 유리에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비워두세요. 이렇게 비워둠으로 해서 어떤 여백의 미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랜드스케이프 같은 것을 형성해 주면서 어떤 그 낭떠러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이렇게 연출을 해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랫면에 수국꽃잎 한 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수국꽃잎 한 장을 이렇게 잘라서 아랫면에 그냥 이렇게 놓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 떨어뜨려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스타플라워 새송이를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노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이때는 이제 새송이밖에 사용을 안 할 거라서 가급적이면 모양이 이렇게 예쁜 꽃송이를 선택을 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이끼 위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깊이 박아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이때도 역시 높낮이를 주면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작고 귀여운 소품이 완성되었죠. 이것을 집안 곳곳에 장식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이 꽃을 보면서 작은 정원을 연상해 볼 수도 있겠죠.
플라워는 꽃말이 추억이고 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수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